순금! 순금 상태. 하나,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저희 부평 지점 특강 가고 있습니다. 부평 말고도 뭐 하남, 천안,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 지점 있어요. 직영점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빈 지역이 지금 전라도랑 제주도거든요. 거기에 누가 하시겠다는 잘 하시는 제자분이 나온다면 거기에는 낼 생각이 있어요. 직영점마다 들면서 강의하시는 건가요? 일정 기수가 끝나면은 가서 네, 제 얼굴을 좀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좋은 말씀도 해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네. 시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천안 갔다가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그렇게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보컬 트레이닝도 하시고 운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예. 그것도 제가 혹시 촬영할 수 있나요? 아, 예. 뭐 그쪽에서 허락해 준다면 예, 촬영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촬영 약속 받은 걸로. 아, 예. 그 많은 분들이 구매대행에 도전을 하시는데 네. 실패하시는 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혹시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인데 실패하시는 이유 첫 번째가 이 마인드. 예, 사업하는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쳐 드려도 시키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라이브에 출연하시잖아요. 네. 근데 엄청 바쁘실 텐데 네.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까지 직접 끝까지 서포트 해주시는 네. 뭐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강의들 보면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막 초보분들이고 사업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막 그렇게 막 잘해 나가지 못하고 질문들이나 이 어려운 점들이 계속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수업 끝나도 조금 케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봤거든요. 그 네. 라이브 시청자가 1,000명이 네. 넘더라고요. 아, 예. 이 정도면 연예인 아니신지. 아, 그냥 수강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뭐 같은 입장의 수강생들이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그분들이 보시는 것 같고 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어떤 상품부터 판매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네네. 분들은 혹시 어떤 거부터 판매를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를 올려서 뭐가 판매되는 건지를 알려고 만든 게 대량 프로그램이거든요. 대량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이것저것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 올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하고는 싶은데 네.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에게 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간단하게 알려주신다면 네네. 아, 제가 그거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우선 무턱대고 온라인 강의부터 신청하지 마시고 예, 구매대행 관련된 책을 사서 그대로 책에 나온 대로 하나씩 다 따라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내용은 유튜브에 되게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어서 그걸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보고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구름이 너무 예뻐요. 네. 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네, 부평입니다. 네.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네. 부평점에 도착을 했는데 네.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점심 부평점 직원분들이랑 같이 먹고 1시에 강의 시작해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특강 끝나고 다시 사무실 가서 일하다가 집으로 갑니다. 엄청 빡빡하네요. 예, 빡빡하죠. 셀럽의 삶이란. 아니, 되게 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여주신다는 거에 감사하죠. 그냥 아저씨인데. 네. 천 넘어분 있나요? 오, 뭐야? 어떻게 라이브 한번 예약했나요? 네. 막차가 9시거든요. 보자. 많이 지금 서 과장님 방이 몇 기 수강생이세요? 네, 저는 보평점의 2기 수강생입니다. 네, 여태까지 들었던 강의에 네. 대해서 총평하자면요? 아, 일단은 저는 친구 따라 왔는데 이렇게 하나 상상하실게요. 저는 네? 구매대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었는데 이 강의를 끝나고 저 혼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 수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센터에 와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니까 좋은 점은 일단 선생님들이 모든 그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붙어만 있으면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오프라인 수강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했나요? 잘했어요? 정말 잘. 지금 선물 받으셨는데 네. 선물 어떤 건지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서 과장님 캐릭터처 들어있는 마우스 장패대예요. 저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받아서 영광이네요. 혹시 특별한 분만 네. 받는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교육 받은 거 시험 같은 거를 봤는데 그 중에서 많이 맞춘 분들이 받은 거예요. 우등생이시네요. 실행을 잘 해야 정말 우등생이 되는 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서 과장님 강의 여태까지 들으셨는데 네. 강의 어떠셨나요? 서 과장님이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마케팅부터 여러 가지 가르쳐 주는 거를 배워보고 그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평점 네. 마지막 강의였나요? 한 개수나 두 개수 끝나면 네, 그 끝난 분들 모아가지고 수강을 해줍니다. 아까 보니까 네. 한 명 한 명 다 사진도 찍어주시고 네. 개인 번호도 알려주시던데 아 네네네 연락 많이 오고 그러면 좀 힘들지 않나요? 그 연락 받는 것도 제 강의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게 받고 이분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기분 좋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총 몇 명의 제자를 배출하신 거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0명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어디로 가나요? 이제 사무실 가서 밀린 업무 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강의하시고 잘 됐다고 선물 같은 거 막 주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잘 되셔서 뭐 한우를 선물한다던가 감사하죠 되게. 엄청 보람을 느끼시나 봐요. 너무 보람되죠. 그리고 그분들이랑 이야기하면은 저도 또 에너지를 보충받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수강생 분이 이거를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제가 진짜 감사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아 진짜. 네 맞습니다. 서화직님 강의 네. 어떠셨나요? 아 이렇게까지? 네, 서화직님 여러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잘해 주셔서. 네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예. 오 입은 거 같아요. 입은 거 맞죠? 여기 가운데 잠깐 여기 가운데. 네. 아 이거 입고 이제 라이브 찍어야겠어요. 네 라이브 전용 라이브 전용 의상이 나왔다. 네 대박.
네, 서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인터뷰 해보니까 좀 네.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인터뷰 하시는 분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정신적 지주 채널에서 네. 준비한 네. 강사패인데. 아. 네, 요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순금? 순금 상패. 오늘의 정신적 지주. 열심히 사는 잘나가는 서과장님, 타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시는 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신적 지주? 지식주유소 올림. 지식주유소라서 지주인가요? 네. 아, 아이고. 골드 99.9%.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돼주셔서 네네.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했고요. 아, 예. 네, 요거는 또 커스텀 지도예요. 아, 예. 서과장님 얼굴 좀 넣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 네네네. 오늘 부평점 갔다 왔는데.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서과장님 가맹점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아, 네. 네 가족이랑 다녀오신 곳 뭐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네. 요 부분에 이제 서과장님 QR코드랑. 네. 인스타, 유튜브, 카페 넣은 QR코드도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고, 지금까지 그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서과장님의 앞으로의 그 방향성, 네. 꿈에 네.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고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빨리 이룬 다음에 사람들을 돕고 살고 싶습니다. 네. 네, 간결하지만 강렬했네요. 네네네네. 네. 정신적 지주 채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